저희가 지금 한창 가을 장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잔디하고 쥐똥나무, 여기 상무님이 지게차로 떠가지고 안쪽으로 옮겨놓고 있는데 1828 잔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도 18cm, 여기도 18cm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쥐똥나무가 입고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묘목을 쌓고 여기다가 이제 수분 공급을 해줄 겁니다. 써니스마라그, 블루엔젤, 문그로우, 뭐 유럽의 와인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내리미목농원 나무박사, 박사 신박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창 가을 장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들어오는 트롤리에서 이제 들어오는 나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보여드리고 했었는데요. 오늘도 아침부터 이제 잔디하고 쥐똥나무 공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집을 지으시거나 할 때 이제 울타리로 식재를 하시는 쥐똥나무가 입고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잠깐 영상을 켜봤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은 잔디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렇게 차에다가 이제 통백으로 해가지고, 저게 이제 큰 한국마대라고도 부르고요, 뭐 통백이라고도 부르는데, 저기에 이제 쪽잔디죠, 18cm짜리 잔디를 담아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무님이 지게차로 떠가지고 안쪽으로 옮겨놓고 있는데, 안쪽에 가가지고 한번 어떤 식으로 해놓으셨는지 한번 둘러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손잡이가 네 개가 달려 있어서 여기다가 지게차가 이렇게 떠서 저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안에를 한번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뭐 1828 잔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18cm짜리입니다. 요렇게 뭐 쪽잔디라고도 부르고 18cm짜리 잔디입니다. 여기도 18cm, 여기도 18cm거든요. 땅에다가 이제 살짝 파가지고 식재를 하는 잔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식재를 하는 잔디고, 요거 말고 이제 40에 60이라고 이렇게 좀 더 큰 거 있습니다. 요만한 거. 판잔디, 롤잔디, 뭐 그렇게 부르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땅을 이제 좀 부슬부슬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갖다 얹어 놓고 물만 뿌려 놓으면은 알아서 뿌리가 내리는 잔디고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흙이 좀 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심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쪽에 보시면은 또 쥐똥나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쥐똥나무도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쥐똥나무는 여러분들이 쥐똥나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뿅! 네, 요 사진 보시면 아 이거라고 하실 겁니다. 네, 요게 바로 쥐똥나무입니다. 지금 쥐똥나무가 들어오고 있고요. 하나 갖고 와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쥐똥나무가 입고가 됐습니다. 뭐 키는 한 1m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m 50 정도 되는 쥐똥나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날씨가 시원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이렇게 작업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묘목이 필요하시거나 뭐 이제 분묘가 필요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다 이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열매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쥐똥나무 열매입니다. 이게 사실 쥐똥나무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얀 꽃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열매도 달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쥐똥나무 자체가 맹활약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식재를 하실 때 심어 놓고 한 요 정도 확 잘라 버리시면은 쫙 퍼지면서 잘 크는 쥐똥나무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대림묘목농원에 얼굴 간판을 지금 노리고 있는 이기영 사원이 지금 위에서 열심히 묘목을 내리고 있습니다. 얼굴 간판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쪽에는 지금 우리 꽁지머리 김영균 사원이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꽁지머리 한번 보여주세요. 꽁지머리 묶었네요 오늘은. 네, 우리 꽁지머리 김영균 사원이 이렇게 묘목을 쌓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묘목을 쌓고 여기다가 이제 수분 공급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묘목들이 건강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이 수분 공급을 해줄 거고요. 오늘 이렇게 나무가
또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톤 윙카죠. 이렇게 옆으로 뚜껑 열리는 오픈카에 이렇게 나무가 들어왔고요. 에메랄드 그린하고 에메랄드 골드하고 지금 두 가지 품종이 들어왔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쪽에 이제 트럭에다가 옮겨 싣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 이원에 있는 본사 농장으로 가져갈 나무들을 이렇게 지금 따로 빼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에 있는 저희 분점에 나무를 내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원면에 있는 본사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무를 좀 빼고 있습니다. 오늘 약 1500개 정도 나무가 들어왔어요. 에메랄드 그린하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에메랄드 골드입니다. 에메랄드 골드 색깔이 차이가 확 나죠. 이게 에메랄드 그린, 이게 에메랄드 골드입니다. 이게 사실 에메랄드 그린하고 에메랄드 골드는 좀 다른 나무인데, 이게 에메랄드 그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서 골드 빛깔이 나다 보니까 이름을 에메랄드 골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메랄드 골드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습니다. 좀 가까이서 찍어주시면은 에메랄드 그린과 에메랄드 골드 잎의 차이가 조금 생긴 게 조금 다르긴 했어요. 네. 에메랄드 그린 요즘 워낙 인기도 좋죠.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인기가 제일 좋은 침엽수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에메랄드 그린이고요. 피잎에 화분에 들어있습니다. 에메랄드 그린하고 지금은 다 내렸는데 이제 에메랄드 골드 같이 들어왔죠. 지금 제가 살짝 한번 뽑아봤는데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잘 돌아있고, 여러분들 이제는 이 포트묘 화분에 들어있는 것들이 왜 좋은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얘기를 안 해도. 네, 이런 식으로 뿌리가 잘 돌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서 땅에 갖다 식재를 했을 때 뭐 뿌리가 상처를 입거나 뭐 그러질 않습니다. 그래서 활창균도 굉장히 좋아지고 생존율이 좋아지고 성장률도 좋아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좋은 품종인데 지금 대리미목 농원에 이렇게 상태 좋은 것들이 잘 입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을 장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놀러 와보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에메랄드 그린 상태도 어떤지 한번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저희 사무실 앞입니다. 이렇게 토템도 있고요. 써니스마라그, 블루엔젤, 문그로우, 뭐 유럽의 와인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아나벨하고 모히또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모히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꽃이 질 때 연두색 빛깔로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모히또 작은 친구들에서 꽃이 이렇게 이쁘게 폈습니다. 폈다가 지니까 이렇게 연두색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색깔, 특이한 색깔입니다. 기존의 목숙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색깔들인데 이런 식으로 된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잠깐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모히또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나 미리 빼놨던 버블껌입니다. 버블껌 이렇게 꽃이 피워지는 품종이고요. 꽃 색깔도 상당히 이쁘죠? 네. 키가 한 80cm 정도 크고 폭은 90cm. 추위엔 상당히 강하고요. 꽃 피는 시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피나인 9cm짜리 여기다가 옮겨 담은 거예요. 이거를 언제 옮겨 담았냐면은 5월에 식재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분갈이 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자른 부분이 보이시죠? 자른 부분 여기. 이건 언제 잘랐냐면 한 7월 말 정도에 잘랐습니다. 이게 꽃이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우스에서 놨었는데 햇빛도 제대로 못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대가 약해서 꽃이 크니까 이게 이렇게 숙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전지를 싹 했습니다. 그랬더니 꽃대가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가 꽃대가 또 올라왔네요. 네,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나벨의 경우에는 전지를 조금 일찍 하시면 여러분들이 꽃을 두 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꽃대가 또 올라와요.
근데 요거를 시기를 좀 잘 맞춰서 전지를 하셔야지 이렇게 꽃대를 두 번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나벨 키우시는 분들 꼭 참고하셔서 꽃을 두 번을 볼 수 있다, 근데 전지 시기를 잘 맞춰야 한다, 이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지 시기가 여러분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조금 진단을 받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충북 옥천에 있는 저희 대리면목농을 한번 방문해 주셔서 조금 자세하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고 언제쯤 전지를 해야 좀 제대로 볼 수가 있는지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대리미목농원 가을 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봄철에 나무를 식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을철에도 나무를 식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가을철에도 나무를 식재를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년 봄에 내년 봄에 식재를 하시는 것보다 올해 가을에 식재를 하는 게 몇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몇 달이 좀만 지나면은 뭐 굉장한 큰 차이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침엽수의 경우에는 가을에 심는 거하고 이듬해 봄에 심는 거하고 한 1년, 1, 2년 뒤에 봤을 때는 크게 차이 날 때는 뭐 1m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이 비어있고 식재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빨리 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식재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큰 이득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가을 장사 준비하고 있는 거 한번 보여드렸고요.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리미목농원 나우박사 박사 신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